경기도 고양시. 이곳에 온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반찬 가게가 있다는데요. 이른 시간부터 어른들은 물론 까다로운 아이들마저 단숨에 달려오게 만드는 이곳 반찬의 매력 궁금합니다. 믿고 먹을 수 있는 집밥 같은 반찬이에요. 어머님의 솜씨가 최고지요.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게 되는 마법의 반찬 가게예요, 여기가. 사장님! 네! 사장님이세요? 네, 저요. 제가 사장입니다. 엄마, 아빠, 딸 셋이서 같이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. 아, 가족분들이세요? 네네. 네, 안녕하세요. 아버님! 반찬을 위해 온 가족이 뭉친 이곳! 솜씨 좋은 주인장과 딸은 요리를 하고 남편은 포장과 판매를 맡고 있다는데요. 가족이 똘똘 뭉쳐 소단하게 차려지는 이곳 반찬. 쌀쌀한 겨울 제맛을 담은 뜨끈한 굴국부터 제철마다 알이 꽉 찬 쫄깃한 꼬막 무침은 없던 입맛도 다시금 살려내는 겨울의 인기 반찬이고요.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 쫄깃함을 가득 살린 주인장표 오징어 볶음은 좀 더 푸짐하고 영양가 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채소들과 함께 곁들여낸답니다. 이렇게 아침마다 신선하게 만들어지는 여러 반찬들 중에서도 많은 손님들의 선택을 받은 최고의 인기 메뉴가 있다는데요. 샐러드인가요? 제육 쌈밥인데 여기는 쌈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제육 집에서 해먹는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. 꽃 모양 같아서 얻기 아쉬울 정도인데요. 한 입에 쏙쏙 들어가고 정말 맛있어요. 한 입에 즐긴다. 그윽한 불맛을 입은 특별한 제육쌈밥 바로 만나보시죠.